전 세계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위클리픽 시작합니다. 먼저 박종훈 기자님께서 첫 번째 픽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바로 이 여행입니다. 어떤 여행일까요? 네, 우주 관광이죠. 와. 지난 11일에 조종사 2명하고 그리고 민간이 4명을 태운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이제 민간 우주 관광 시대가 활짝 열린 건데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영상을 함께 보시죠. 자, 지난 11일 인류 우주 역사에 새로운 기록이 쓰여졌습니다. 와, 사람이 우주에 갈 수 있게 됐네요. 네, 최초로 민간인이 우주여행에 네. 도전한 건데요. 우주선은 날개 양쪽 모선에 매달려서 이륙을 했고요. 15km 상공에 올랐을 쯤에 모선에서 분리돼서 우주선 자체 동력으로 고도 80km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주선 밖으로 지구가 보입니다. 장관이죠. 아,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구와 우주의 경계에서 우주여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세 중력 체험도 4분 정도 즐겼는데요. 하늘을 날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지구로 무사히 귀환을 하면서 첫 우주 관광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말 영화 스타워즈의 한 장면 같습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많이 듭니다. 아, 네. 돈 내면 되죠? 얼마면 됩니까? 적당한 수준이 아니고요. 20에서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을 훨씬 넘거든요. 아, 많이 비싸네요. 네, 근데 이렇게 비싼데도 반응이 뜨거워서 600여 명에게 티켓을 팔았는데 네. 사전 예약에서만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톰 행크스라든가 저스틴 비버 그리고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요. 네. 정식 운영은 내년부터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신청을 어떻게 해보는 게 좀 어떨까요? 아, 저는 내년에 몹시 바쁜 예정이어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 민간 우주항공을 주도하는 회사는 2004년에 그 설립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인데요. 17년 만에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회장은 리처드 브랜슨인데 이 사람이 항공사, 통신업체 등을 거느린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네, 동시에 네. 또 괴짜로도 유명하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7년에 열기구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침몰해갖고 가까스로 구조된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사업 홍보를 위해서는 그 맨하탄,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각종 퍼포먼스를 보이거나 여장도 서슴치 않은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모험과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이 우주 관광도 성공시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명한 인물이군요. 저는 솔직히 리처드 브랜슨 회장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는 우주 관광하면 일론 머스크부터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뭐 민간 우주 관광하면 3대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는 20일에 이 블루 오리진이 민간 우주 관광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자기네는 좀 다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제 조종사가 안 타고 승객만 타고 원격 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이제 80km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인정하는 우주 기준인데 자신들은 이제 국제 항공 연맹에서 인정을 하는 카르만 라인이라고 그 우주 기준인 100km 상공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우주 관광은 우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초다. 아주 뭐 경쟁심이 팍팍 드러나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는 어떤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둘 다 내 밑으로 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기네들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우주 관광을 갈 텐데 500km 네. 이상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번에 지금 완판이 됐다 그랬잖아요. 티켓이 네네. 유 회장이 완판이 됐는데. 버진 갤럭틱.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아 경쟁사 상품 탑승한다는 네. 거예요? 한번 염탐을 해야죠. 네. 아 참 이렇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유명 기업인들이 우주 관광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궁금해요. 네, 역시 돈이 되기 때문인데요. 버진 갤럭틱에서는 이 우주 관광에 대한 기대만으로 올 들어서 주가가 75%나 올랐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 우주 관광 홍보 효과 톡톡히 봤기 때문에 우주 관광 티켓 판매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네. 한 장에 한 40만에서 50만 달러까지 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한 시장조사기관에서는
이제 2027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2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죠. 아, 엄청난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좀 꿈꾸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우주 관광의 잠재 고객을 약 3천만 명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네. 순 자산이 1인당 약 100만 불 정도 있는 부자들의 잔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최악의 관광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과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기의 승객 한 명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우주 관광이 무려 60배 가까이 탄소 배출량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조금 전 전해드렸던 기후 난민도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픽 우주 관광이었고 두 번째 픽은 김지은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선택한 이슈는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바로 SOS 쿠바입니다. 쿠바요? 네, 지난 11일 쿠바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쿠바 시민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쿠바에서 이민을 간 쿠바 이민자들이 인터넷이나 SNS에 SOS 쿠바를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난 11일 쿠바에 정말 전례 없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에서 27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네. 시위예요. 인파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쿠바 정부가 이제 즉시 거리에 나선 시위대를 체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쿠바 이민자들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샵 SOS 쿠바를 내걸면서 시위에 동참 중입니다. 네. 네, 이제 시위가 점점 격해지고 있고요. 지금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죠. 네, 쿠바 하면 피델 카스트로가 떠오르고 공산주의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렇게 대규모 민중 시위가 발생하다니 참 그 자체가 놀랍네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뭐 북한이나 중국에서 시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 네, 이유는 네. 뭐 경제난 때문입니다. 그래서 쿠바는 이렇게 변변한 기간 산업이 없는 국가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특히 쿠바에는 65%가 관광업에 종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관광 수익 아주 중요한데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렇죠.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가 화폐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실패로 끝나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 네. 네. 실제로 이 쿠바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1%를 기록했거든요. 특히 이 쿠바 같은 경우는 전체 식량의 3분의 2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 수입조차 막히면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아이 우유 하나 사려고 해도 저렇게 엄청난 줄을 서야 되는데 정작 마트에 가보면 저렇게 매대가 완전히 텅텅 빈 그러네요. 그런 상황, 진짜 위기 상황이죠. 네,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쿠바 하면 참 아름다운 해변과 뭐 빈티지 자동차 그런 낭만적인 풍경이 생각이 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참혹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빈티지 자동차도 쿠바가 가난하다 보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살 수 없어서 그것을 계속 운행하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 쿠바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가 공산화된 이후에 미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미국이 그 경제 제재, 금수 조치를 계속 이행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쿠바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는 나름대로 이 관계를 다시 국교를 열기도 하고 또 제재도 완화하고 그 관계를 개선을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것이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다시 맞습니다. 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퇴임 바로 직전에는 쿠바를 이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쿠바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오바마 행정부 때 그 기류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경제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다면은 제재가 좀 풀릴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격적인 제재 해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의회 동의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가 있고 또 2024년 대선이 있는데 네.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 공산 정권을 피해서 도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플로리다입니다. 아. 그리고 플로리다는 선거 때마다 아주 중요한 곳이고 민주당 공화당이 굉장히 공을 들이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쿠바로 이제 쿠바에서 건너온 이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산 정권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강경한 쿠바 정책을 원하고 그래서 공화당 성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를 했죠.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아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경제 제재를 단행하기에는 조금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요. 네. 국제적으로도 상황이 바뀌었죠. 2015년하고 달리 지금 미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쿠바는 중국, 이란, 러시아 같은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쿠바가 뭐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미국한테.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조금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쿠바까지 살펴봤습니다.